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전형적인 핑크 다이아몬드이고요. 지금 여기는 눈알이고 눈알이 빠진 형태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뿔 종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이고 전형적인 다이나사우 공룡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얀 이렇게 붉은 이런 거는 이제 뼈의 인분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런 형태죠. 뼈 하석이 가다가 조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요런 색상에 있는 당근 색깔 같은 그런 거 약간 연한 요런 거 말이죠. 요거 그런 거는 실제로 네 뼈가 마지막으로 날리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중에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호흡기에 영향을 상당히 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자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여기 이제 코 잔등 뿔 같은 거고요. 이목구비 정확하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네, 포항에는 공룡 다이아몬드 브랜드가 다이너소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르카보나도 블랙 다이아몬드 발견되고 나서부터 블랙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되죠. 큰 형님이 있으면서 이 모든 게 다 발견이 됐거든요.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난 양들이 이제 제 눈에 띄는 거죠. 자, 경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실제 다이아몬드 맞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자, 먼저 조금 작게 해가지고요. 네, 4에서 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했죠. 네, 4에서 해야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2단까지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여기는 안 올라가네. 잠깐만 올라갈 텐데 그렇죠, 올라갑니다. 네, 좋습니다. 인조일수록 좀 저 끝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는 이제 천연은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핏줄에 있는 그 멜라닌 색소가 변형이 되면서 이제 색깔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공룡의 상태하고 관련이 있죠. 다이아몬드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사파이어 가지고 한번 더 확인. 자 벌써부터 얘가 나가는데 자 나갔어요. 나갔고 얘는 어디 보자 파였는지 안 파인지를 보는 거예요. 네 안 파였고요. 자 보면 저희 파인 흔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아무데나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밀리면서 이게 여기 갈리죠. 이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조 다이아몬드는 9.2인데 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100% 다이아 맞고 경도 확실하고 10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다이아는 정확하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자 투명도 괜찮네요. 네, 양호한 편입니다. 완전 투과는 아니지만 안에 핏줄이 이제 여기 멜라닌 색소가 점점 바뀌어가 다른 색상으로 바뀌는 요 핏줄이에요. 실제로 아직 남아 있는 건데 그 핏줄이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바뀌면서 뭐 안정적이니까 걱정은 안. 이 정도면은 몸에 해롭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천연에 대한 어떤 그런 놀라운 다이아몬드의 특징이 그대로 살려져 있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아주 인기가 좋겠죠. 몸에도 질이 좋습니다. 요 정도면 암 환자나 또 통증을 없애주는 데 다이아몬드 파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동안 임상 결과에 의해서 천년일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것을 이미 블랙 다이아몬드도 알려줬고 화이트도 건강에 좋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고 핑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총량 무게 질량은 어느 정도 나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